약함을 인정하라. 비판의 커튼 뒤에 숨지 말라. 약함을 인정하라. 비판의 커튼 뒤에 숨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10절을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죄인입니다. 오늘 로마서 시작은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 죄인됨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1장의 죄인의 특징은 이랬습니다. 불경건, 이게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불경건이 뭡니까? Godless, Godless,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경건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하나님이 없어놓으니까 부패하기 시작하죠. 썩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불입니다. 그래서 1장 후반에 보면은 21가지의 죄악들이 쭉 나옵니다. 그 죄악은 부패됐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일 뿐이에요. 그거 뭐 자세히 살필 것도 없습니다. 썩는 얘기, 여러 썩는 모양들 뭐 설명하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근본이 무엇입니까? 경건이에요. 경건. 하나님께로 가는 것.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 그래서 1장의 죄인들은 하나님 거부하는 종들이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회복되는 사람들입니다. 2장에 나오는 죄인들은 이제 사뭇 다릅니다. 1장하고 좀 달라요. 1장에서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1장 32절 같은데 한번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중간부터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제 사용한다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1장의 죄인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옳지 않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옳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도 하나님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 없이 행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너희들 괜찮다. 그러니까 모순이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죄인이 확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1장의 죄인들은 돌아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 진짜 골치 아픈 게 2장의 죄인들인데 2장의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2장 1절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그러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자기도 똑같이 그 일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위기의 사람입니다. 이게 교인들 안에 많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 그래서 2장의 죄인이 더 골치 아픈 죄인이고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죠. 1장의 죄인이 성경 신약에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이라 그러면 2장에 나오는 죄인은 바리새인일 가능성이 커요. 이게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꾸 이렇게 죄를 폭로하고 남을 판단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로 깨끗한 게 아니에요. 말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 사람 행동 너무 믿지 마십시오. 속에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중잣대가 있습니다. 남에 대해서는 가혹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근데 우리에겐 그런 속성들이 다 있거든요. 특별히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이게 숨는 거, 가면 쓰는 거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노골적으로 죄를 폭로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변화되는 속도보다도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어떤 자매가 어저께든 제가 예를 나누다 보니까 예수 믿은 지 4개월밖에 안 됐어요.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아직 십자가를 완전히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호감 정도 느끼는 것 같아요. 성격이 워낙 좋아요. 그래서 얘를 예수 오래 믿은 그 낙오던 애들도 다 품에 품고 오히려 상담도 해주고 거의 여걸이 됐어요. 그죠? 그 중심에 깔때기같이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4개월밖에 안 된 사람인데 굉장히 오래 믿은 사람이냐. 그래서 막 일도 맡기려고 그러고 막 중요한 신앙적인 상담도 하려고 그러고 4개월 됐는데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감당을 하겠습니까? 곧 넘어지게 되겠죠. 깨지게 되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겉모습에 너무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정말로 깨지고 십자가 아래 서 있는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가면 쓰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는 거의가 초신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 한 5, 6개월 정도 하다 보면은 다들 속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 열심히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도 안 빠지고 새벽에도 나오고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굉장히 믿음이 깊은 사람인지 알아요. 아니거든요. 껍데기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뭐 신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니까. 물론 곧 돌아옵니다. 이제 다 깨져가지고 있는 말씀의 씨앗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제 회복돼서 나중에 올 건데 그 우리도 속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그 2장에 나오는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면 쓰는 분위기만큼 나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적인 분위기만큼 나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토론을 못 하잖아요. 어떤 네 명의 형제들이 얘기를 나눴다 그러죠. 성경 공부하면서 그 형제들 얘기입니다. 거기 야고보서에 보니까 네 죄를 서로 뭐 고하며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자. 남자끼리니까. 자기 속에 있는 숨은 죄를 다 고백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첫 번째 형제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사실 교회 다니는데 술과 담배를 열심히 해.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또 두 번째 형제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이 보이면서도 이성에 대한 그런 그 나쁜 생각들을 항상 해. 뭐 그러냐. 그러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세 번째 형제는 얘기하기를 나는 교회를 다닌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의 물건을 훔쳐. 얼마 전에도 너 뭐 하나 없어졌지 내가 훔친 거야.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죠? 네 번째 형제가 이제 자기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너 왜 가만히 있니? 그랬더니 아, 못하겠다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왜 넌 안 해? 네가 통뼈냐? 그래서 자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얘기해. 그랬더니 나의 약점은 남의 허물을 떠들고 다니는 거야. 그죠? 우리 인생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약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다르게 떠들고 다니는 이 네 번째 형제 같은 약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닌 척하고 있어요. 지금도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넘어뜨리는 이유들이 뭐냐면 이거예요. 남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자기가 나은 게 아니거든요. 나은 게 아닌데 잠깐만 이게 우리 죄 본성이에요. 잠깐만 얘기하고 다닌다고요. 그래서 넘어뜨리고 결국은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주변 사람만 넘어뜨릴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남비판하는 원리를 보십시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남비판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 남비판하면 나는 아니라는 의식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1장 1절도 보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잖아요. 그리고 뒤에 뭐라 그래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같은 일을 행해요. 3절에도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아. 여기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판단을 왜 해요?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사람은 판단 못해요. 근데 그게 잠깐만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많이 해봤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비판을 많이 하거나 남 판단을 많이 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이제 목사니까 알잖아요. 그 죄인이에요. 그거 전문가예요. 자기는 더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남이 인사하면 이렇게 외면해버리고 막 이러는 거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그 외면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었는데 그 사람이 저하고 상담을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외면한대.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한 10배는 더 강한데. 그죠? 그러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남 교만한 꼴을 못 봅니다. 그거 아세요? 저한테 교만한 거 신고하는 사람들 보면 제일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누구 교만해서 안 되겠대. 교회가 안 되겠대. 여기까지 올라오다가 또 교회 따라갈까 봐 얘기를 못해. 네가 더 하거든. 그 얘기 꼭 하고 싶은데. 그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방어 기제가 발달돼 있다고요. 자기 것을 숨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그거를 먼저 선공을 해버리면 돼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던 어떤 목사님 계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유명했던 목사님이에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나 그분 때문에 그분 나 설교도 되게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동성애 공격 제일 많이 하던 분이에요. 자기가 동성애자가 폭로됐어요. 그래서 제가 야 저분은 동성애 전문가인지였는데 그런 거거든요. 왜 자꾸만 공격을 할까요? 보이니까 위장하려고 뭐 까모플라주라 그러죠. 이렇게 위장하려고. 그래서 사실은 그게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건데 위장을 통해서 이렇게 남 판단의 커튼 뒤에 이렇게 숨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속성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내가 자꾸만 남 판단이 보이고 또 그 문제가 보이고 자꾸 이렇게 말썽이 이렇게 보이고 내 느낌에 그러죠.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안 돼. 저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것들이 보이죠. 그게 나예요. 내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1장의 죄인도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지만 2장의 죄인도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솔직한 얘기는 이렇게 제일 힘든 게 목사거든요. 목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옳은 얘기를 하니까 정신 제대로 안 차리면요. 나는 아닌 줄 알아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아파요 이게. 그래서 목사가 설교할 때 제가 보니까 그래요. 설교할 때 이렇게 기고만장해서 할 때보다도 너무 아프게 올라올 때가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 같아요. 그냥 머리도 띵하고 기분도 안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잘할 자격 있나. 그리고 이거 너무 깨져가지고 심령이 너덜너덜해진 상태에서 올라올 때가 많아요. 그냥 너머를 못 가겠다니까요. 이게 내 모습이구나. 내 모습이구나. 그 성도들이 그때부터 이게 은혜가 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오잖아요. 그 세리하고 그 바리새인. 세리 한번 보십시오. 세리는 아픈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그걸 인정했잖아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 자기가 아픈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남 판단하면서 커튼 뒤에 절대로 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 판단 잠깐 하는 사람은 그걸로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의 아니에요? 우리 십자가를 의지해야지 커튼 쳐가지고 자기가 아닌 척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러다 보면 잠깐 말이 줄어들어요. 말 많이 할수록 자기 방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냥 조용히 나가는 게 낫습니다. 뭐 떠들면서 자기 죄를 뭐 고백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고개 숙여야 돼요. 고개 숙이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부터 능력이 만나는 거예요. 이게 남 비판하고 남 판단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 죄의 핵심이라는 거 저는 두 가지로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일제시대 때 한국 사람들, 이게 독립투사들 제일 핍박했던 사람이 그냥 조선인 형사래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지금 일본 형사하는 게 괴로운 거야. 그래서 그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더 엄하게 하는 거야. 더 심하게. 그런 방어기제가 있어요. 옛날에 했던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있죠. 거기 여자 주인공이 로즈, 장미라는 이름의 여자인데 로즈인데 그 집안 몰락한 집안이죠. 귀족 집안인데 다 몰락해서 가난해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로즈 어머니가 그 남자 주인공 잭을 진짜 핍박하죠. 돈 없는 놈이라고. 왜 그래요? 자기가 돈 없기 때문에. 거기서 우린 속이는 걸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엄마가 아들, 딸 붙들고 막 울잖아요. 그죠? 우리 다 무너지고 네가 놓치면 어떡하냐고. 거기서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부터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것부터 포기해야 돼요. 주님, 내가 남 판단하는 것으로 이 커튼 뒤에 숨는 것부터 안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내가 나가는 겁니다. 내가. 바리새인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따로 서가지고 여기는 하나님 영광이 없어요. 자기 한 얘기죠. 11조 잘 드리고 금식합니다. 그리고 난 저 사람과 다른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기도예요? 저는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VIP거든요. 뭐 VIP. 자기를 특별대우 해달라 이러는 사람. 교회 와서도 자기를 특별대우 해달래요. 자기를 특별대우. 이제 목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목사는 몇 명 안 되니까 이렇게 좀 잘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면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특별대우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 내려가야 돼요. 뭐 특별대우 할 게 뭐 있어요. 더한 죄인입니다. 더 부족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 넘어뜨린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리새주의인데 그게 바로 특별대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예를 들어서 난 개척할 때부터 있었던 사람이야. 그 특별하다 그러면 그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는 뭐 목사니까 특별하다. 그게 자기를 죽이는 거라고. 나 4대째 믿었기 때문에 저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특별하지 않아요.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대우해 줄 거야. 나는 죄를 져도 하나님이 눈 감아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니까. 그냥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나는 안 죽는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오늘도 박민정 자매 어머님이 소천하셨는데 장례식 갈 때마다 느끼는 게 그거예요. 결국 순서대로 가거든요, 다. 하나 옆에 심판이 있는데 누구도 자기 죽는 건 몰라요. 내가 재롭겠던 게 뭐냐 하면은 내가 볼 때 기대 수명이 1년에서 2년 보이는 어떤 분이 계셨어요. 아, 근데 그분이 나한테 얘기할 때 그래요. 아, 제가 이제 살아야 얼마를 더 살겠습니까? 뭐 한 30년 살아? 뭐 이러더라고요. 난 농담이 잘 왔어요. 네? 자기가 살아야 얼마 살겠냐? 이제 30년, 뭐 기껏 살아야 30년 사는데. 그리고 석 달 있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다 알거든요. 얼마 안 남았다는 거. 근데 본인은 잘 모르는 것 같아. 꽤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꽤 남았다고. 그게 욕심부리죠. 하나님 옆에 설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진짜 은혜스러운 사람이냐면 약해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십니다. 4절 보니까
뭐 회개케 하심이 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폭로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셔요. 너도 죄인이다 그래요. 근데 5절에 뭐라고 나와요? 고집. 이거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냐는 마음.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딴 건 모르지만 고집 세다 이런 말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비성경적이에요. 고집으로 망한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고집은 내 뜻을 세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걸 신념이라 그래. 신앙이라 그러지. 고집. 이건 뭐 하면 된다. 제발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죠? 틀리면 고쳐야죠. 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이 있죠. 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 그 성경 긍지 것도 아닌데 너무 고집 세고 주장이 강하고. 그거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회개치 않는다 그러잖아요. 고집이 우리를 무너뜨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뭘 훈련해야 되냐면 약해지는 걸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왜 나이를 먹게 만들었을까? 왜 우리를 광야로 보내나? 하나님 앞에 약해지라는 거예요. 약해져야 세리같이 약해져야 잘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회개도 잘 되고. 그런데 우리는 약해지는 것들을 훈련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가면 쓰는 게 너무 오래돼 있으니까. 이게 패턴이에요. 심지어 나이 먹는 것도 인정을 못해요. 다 알거든요. 여러분 나이 들어가는 거. 근데 그것도 속이려고 그래요. 나이 몇 살이라 그러면 말 안 해. 그리고 뭐 42살인데 뭐 새로운 20대야 뭐 이러면서 22살이래. 새로운 20대래. 그것도 뭐 좋긴 좋아요. 몸무게 뭐 이런 것도 처음부터 얘기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죠? 잠깐 위장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는데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약해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나 약하지 않다고. 나 안 죽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리같이 나를 불쌍하게 해달라고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강했던 이유가 뭔지 알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약해졌어요. 약해졌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었는지 아십니까? 아, 약해져도 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 내놔도 되는 거구나. 거기서 일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다 그러잖아요. 남 판단하는 걸 통해 잠깐만 이렇게 커튼 뒤로 숨으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1대1로 서는 거예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종입니다. 이 교인이라고 왔지만 그게 다 내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이는 것들이 다 내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맨날 보이는 게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게 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말이 사라져요. 내가 말하면 넘어지는군요. 독이 나오니까. 하나님 나 입만 열면 독이 나옵니다. 입만 열면 말하는 만큼 무너집니다. 하나님께만 아뢰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인생이 뭡니까? 이게 뭐 정갈도 아니고. 그죠? 손 대면 죽고 말하면 쓰러지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부터 능력이 많은 거예요. 꽉 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한테도 이렇게 글을 보내는 분 있으면 좀 강박관념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자기 자가 강한 분들. 띄어쓰기를 못해요. 띄어쓰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힘적인 그 요소래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냥 나는 훈민정음 해라보니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나도 뛰질 않아요. 다 먹지, 먹지. 그래서 뛰라 그랬더니 그 어간과 어근과 어근 사이는 뛰긴 뛰어요. 근데 그 칼을 못 받고. 여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백이. 헬린 아우엔이 그 로마에서 5개월 머물면서 네 차례 큰 대형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에세이를 하나 쓴 게 있거든요. 로마의 어릿광대. 로마는 큰 광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강의하고 이렇게 광장을 많이 걸었는가 봐요.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옛날부터 로마 뭐 제국 아니었습니까? 광장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헬린 아우엔이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이 늘 비어있는 광장 이거 왜 만드나? 금사라기 땅 아니에요. 로마. 금사라기 땅에 왜 이렇게 불필요한 빈 공간을 많이 놔뒀나? 근데 사람들이 위로를 얻는 게 어디냐면 그 공간에 삶에 지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와서 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광장이 있어야 돼요. 광장. 텅 비어있는 거. 하나님께 다 되어오는 텅 비어있는 광장. 거기서 지침이 회복이 되고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달쯤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광장에 항상 있는 게 광대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와서 뭐 놀이하고 돈 받고 하는 사람들. 광대를 보면서 또 사람들이 굉장히 또 위로를 받더라는 거예요. 광대를 보면서 느낀 게 뭐예요? 존경심 없죠. 저게 내 모습이구나. 자, 웃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그래서 힘을 얻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이거라는 거예요. 로마라는 제국이 힘의 제국 아니에요. 힘이 정이라 그러고. 이런 제국 속에서도 광장이 필요하고 광대가 필요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만나는 자리는 광장이라는 거예요. 텅 비어있는 곳. 그리고 광대의 모습으로 내가 섰을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스운 존재입니다. 그때 하나님 만난다는 거예요. 되게 짧은 글인데 이 로마의 어릿광대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어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진짜 내려놓고 갔잖아요. 데이브레이크 가가지고 그 장애인들 섬기는 사역들 정신적 장애인 섬기면서 정말 자기 인생을 비웠잖아요. 광장같이. 그리고 자기가 광대같이 살았잖아요. 하버드 교수가 아니라. 그리고 세워지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잖아요. 오늘 목사에게 특별히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장의 죄인, 이건 누구나 죄인이에요. 불경건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의에 빠져요. 이거 다 죄인이에요. 십자가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2장의 죄인도 역시 십자가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더한 죄인이에요. 우린 정말 숨어있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잘 들어도 나지 않아요. 그리고 가끔 어리석은 사람들이 또 존경도 해주네요. 막 박수도 쳐주네요.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게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만 되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언제나 자아가 깨지고 다시 보혈의 피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로마서 2장의 죄인입니다. 남 판단하는 것 커튼 뒤에 숨지 않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